안녕하세요. 오늘은 영화 헌트의 정보와 후기, 영화 해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영화 헌트는 이정재 배우의 첫 감독 데뷔작이며 액션, 첩보, 시대극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비 250억 원을 들인 대작이며 손익분기점 420만 명인데 현재 관객 수 300만 명을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연 배우가 이정재와 정우성 배우인데 두 배우는 영화계 유명한 절친으로 1999년 영화 태양은 없다 이후 23년 만에 같은 작품에 출연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 영화는 엄청난 배우들의 특별 출연이 많은데 주지훈, 김남길, 조우진, 박성우, 송영창, 황정민, 이성민, 유재명 등등 유명 배우들이 많이 등장하니 반가움 또한 두 배입니다. 이 영화는 1980년대가 배경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정권에서 북한의 내부 첩자인 독림을 찾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재구성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영화를 보기 전에 알고 가야 할 실제 사건이 세 가지 정도 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해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군보안사령관으로서 최종 결정권자였으며 시민학살이 일어난 사건인 만큼 잊어서는 안 될 큰 역사입니다.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는 1983년 10월 9일날 일어난 사건으로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을 방문 중이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북한의 폭탄 테러 사건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전두환 전 대통령을 노리고 진행한 테러 사건이었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묘소 참배를 알리는 나팔 소리의 테러를 시작하기로 했으나 외무장관의 승용차가 갑자기 고장나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스케줄에 늦게 되었고 하필 선발대로 출발하였던 이계철 대사의 헤어스타일이 대머리였고 안경을 끼고 있었다는 점,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착각하였을 수 있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천운운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테러 사건을 피해갔다고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테러 사건은 당시에 있던 15명 중 2명만 살아남고 모조리 다 사망하였습니다. 이용평 귀순 사건은 1983년 2월 25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북한 공군 장교인 이용평이 전투기를 몰고 월남한 사건입니다. 영화에서도 이러한 장면이 있는데 실제로도 이용평은 함경북도 경흥군의 바닷가에서 삼양라면 봉지를 줍게 되고 판매나 유통 과정에서 변질, 훼손된 제품은 판매점이나 본사 대리점에서 교환해드립니다 라는 문구를 보고 야 남조선 새끼들은 이런 거에까지 소비자 인민의 편의를 생각하는구나 기래 라며 월남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추후 이용평은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며 얘기했는데 진실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 사건을 조금이나마 숙지하고 영화 헌트를 보아야 이해되는 스토리 전개입니다. 아무래도 실제 등장인물들과 있었던 사건들을 재해석한 영화라 조금이라도 놓치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이 영화의 해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화 헌트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박평호 차장과 김정도 차장을 중심으로 해외 파트와 국내 파트가 대립하며 그 속에서 북한 내부 첩자인 독림을 찾는 내용이죠. 김정도 차장이 독림을 몰아가는 분위기였으나 결과적으로 박평호 차장이 독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부 첩자는 박평호였으나 김정도도 국내의 높은 사람들과 일명 베드로 사냥에 참여하고 있었으니 둘 다 목표는 같았던 셈입니다. 박평호가 독림이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어느 정도 영화의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영화 초반 당시 워싱턴 DC에서 일어난 암살 테러 시도는 베드로 사냥에 동참했던 김정도의 소심파들이 행한 행동인 것 같으며 박평호가 인질로 붙잡혔을 때 김정도는 과감하게 인질을 쏴 죽여버립니다. 박평호가 용의자를 사살하면 어떡해? 라고 말하지만 김정도는 인질이 되지 말았어야죠 라고 반박하는데 사실은 본인이 속한 베드로 사냥이 들통날까봐 입막음 차원에서 용의자를 죽인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김정도가 굳이 서로 악연이고 친하지도 않았던 박평호를 본인의 집들이에 초대한 이유는 서로의 정체를 몰랐기 때문에 박평호에게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한 신임을 얻고자 했거나 아니면 동료로 만들 사람인가 아닌가를 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김정도는 박평호가 독림이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를 숨겨주고 지켜주었던 이유는 바로 김정도 본인의 메인 퀘스트였던 베드로 사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암살이었죠. 허나 박평호의 목적이 대한민국 1호를 암살하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고
목적이 같으니 굳이 박평호를 죽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정도는 마지막 사망 직전 박평호에게 살고 싶었나라는 대사를 하는데, 사실 박평호는 대한민국 1호 암살 작전이 실행되면 북한에서 적화통일, 즉 북한이 남한을 흡수하여 공산통일을 할 것임을 알고 있어서 작전을 중지한 것이지만, 김정도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박평호 본인이 살고 싶었던 것인 줄 알고 살고 싶었냐? 라는 대사를 한 것입니다. 동경에서 진행되었던 표동원 국장 만명작전에서 박평호가 당일 작전을 바꾼 이유는 역시나 박평호가 독림이었기 때문이었으나, 강부장의 이중지시로 인해 양과장은 박평호의 명령을 무시했었죠. 강부장은 박평호를 처음부터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박평호도 눈치챘기 때문에 자신을 믿지 않는 강부장을 여러가지 비리 의혹으로 부장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것이죠. 박평호의 일본 정보원으로 등장하였던 조원식은 총에 맞고 죽기 직전 누군가 또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이 말은 즉슨 새로운 북한의 감시자가 박평호를 찾아오게 될 거라는 얘기였죠. 그 새로운 감시자는 바로 조유정이었습니다. 조원식의 딸로 등장하지만 박평호 역시도 조유정을 북한의 감시자로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김정도에 의해 조유정이 납치되어 고문당했을 당시 박평호는 조유정에게 어떻게든 고문을 버티라며 말해주는데, 사실 평범한 제1교포 여대생에게 남자들도 못 버텨내는 고문을 끝까지 견뎌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북한의 감시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멘트라고 봅니다. 이후에도 박평호는 조유정에게 절에 숨어있으라고 했는데, 남한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절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라는 대사를 칩니다. 평범한 일본 제1교포 여대생에게 남한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겠죠. 북한인이라고 생각했으니 저렇게 남한이라는 표현을 썼을 겁니다. 조유정은 중간에 포장마차에서 박평호에게 독재자보다 더 나쁜 건 독재자의 하수인이라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박평호를 욕하는데, 사실상 여기서의 독재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보다는 북한을 의미하는 확률이 더 높으며, 결말에서 나왔던 것 같이 조유정은 박평호에게 받은 여권을 보며 북한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박평호는 사실 남한 사람이 내통한 것이 아니라 감독 비셜 원래부터 북한 사람이었다는 캐릭터 설정입니다. 북한 사람이 오랜 기간 남한 사람인 척 남한에서 위장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박평호는 조유정에게 너는 다르게 살 수 있어라며 본인처럼 살지 말라는 듯한 말을 해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18 민주화운동,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이용평 귀순 사건을 알고 본다면 더 충분히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영화입니다. 액션씬도 화려하고 진행도 나름 빠른 편이며 독림을 찾아가는 내용이 흥미진진합니다. 이정재 감독의 첫 영화 작품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오래 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실제로 영화 헌트는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영화 헌트에 대해 여러 가지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